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삶의 질, 삶의 수준 결정되고 남자들이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. 여자들은 그 세계를 모릅니다. 이게 남자들의 고통입니다. 고통인지도 모른 채 평생 묶여 사는 겁니다. 화장실에 가서도 경쟁이에요. 이렇게 조쳐다 보니라고. 여자들은 칸막이를 해줬어. 다행히. 나는 그게 너무 좋아. 근데 남자들은 왜 안 해주는지 몰라, 그걸. 그게 크고 작고 옆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뭐 그게 대단하냐고. 근데 그 순간에 뿌듯해가지고 나와요. 그래 안 그래요? 귀엽습니다. 야, 이 남자들 말이야. 저는 생생한 전도사 시절에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습니다. 친구 하나가 르망을 샀어요. 르망. 르망. 그때 전부 다 우리는 전도사 목사들은 봉고차 타고 다닌대요. 근데 걔가 딱 뭘 타고 나타난 거야? 르망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. 지방회가 끝났는데 한 친구가 가가지고 차가 싫지. 차 좋냐? 차 좋냐? 발로 차는 거야. 내가 봐도 화가 날 것 같아. 근데 그 차 주인이 어떻게 왔어? 이 새끼! 나를 차라, 이 자식아! 차를 찬가 나를 찬가. 그럼 들은 얘기 저는 또 국리를 해야 될까요? 저 새끼 왜 저 차를 찰까? 신학교 때는 걔가 별 볼 리가 없었어. 근데 목회를 잘하는 거야.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를 산 거지. 공감되고요? 네. 보통 그러잖아요. 누구 잘 나온다 그러면 그 새끼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 새끼. 지금까지도 그렇다니까. 60이 다 됐는데도 걔가 돈 벌었다 그러면 걔 공부 못했는데 지가 잘했다 이 뜻이지. 이렇게 시달려.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하고도 경쟁을. 생산한 이야기. 야, 내가 너 뒷발을 팍 해준다. 막 넣고 공부를 해라. 그 탑. 옛날에 유학 가기 얼마나 힘들었냐고요. 탑. 유학 가게 됐어. 근데 아버지가 딱 끊었어, 그 순간에. 나 못 대주겠다, 야. 그래, 이 아들은 그게 화낼 일이야. 그게 자기 운명을 그때 가게 갔으면 아버지가 그때 안 밀어줘가지고.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저기요. 아버지가 왜 안 밀어줬겠냐 물어봤어요. 도대체 모르겠다. 그렇게 자기를 후원을 잘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작스레 자식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. 어머. 이게 남자야. 어느 정도 경쟁에 시달리냐. 애기 딱 나면 여자들은 온통 누구한테 가요? 애기한테. 애기한테. 그 애기하고 경쟁한다니까. 저 새끼가 내가 아무거나 쏙 뺏어가지고. 진짜? 그렇게 큰 남자들이 권력을 갖습니다. 의식은 하나도 성장한 거 아닙니다. 폭탄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. 그러면 자기한테 경쟁하는 걸 너? 그러면 가치 없어. 이 땅에는 미움을 가르치는 세력이 있습니다.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그 미움의 세력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랑을 배웠으면 합니다. 행복을 배워갔으면 합니다. 이 땅에 와서 누릴 건
권력이 있다면 행복이고 권력이 있다면 감동이고 우리 그 권력 더 많이 갖기를 바라지 남을 억압하고 남을 이기는 데서 오는 쾌감 아니지 않겠나 싶어요. 굳이 이기려면 어제의 나를 이겨서 오늘의 나 어제의 나보다는 훨씬 아름다워 오늘의 나로 만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. 총으로 무기로 다른 권력으로 조직으로 다른 사람을 물려서 목숨까지 빼앗아 간다. 그게 무슨 힘입니까? 힘이 없는 거지. 자, 남자들의 경쟁심 이 시달리는 거 여자들 애처롭게 좀 잘 봐주셔서 밤마다 전개기고 잘 알아주시길 바라고 내가 끝까지 지켜주만 얘기해 주시고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자꾸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이런 내가 좋다 하시고 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경쟁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우정을 키워나가고 남을 억누르는 데가 아닌 나를 성장하는 데 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방향을 지어가면서 경쟁에 치지 않고 경쟁이라고 하는 공격성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가 더 안에 신성을 우리 안에 영성을 개발하고 발견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